성아 씨. 네. 준비됐어요? 아,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정신없이 내달리던 한 주를 마무리하고 지친 마음을 달콤하게 충전하는 시간. DJ 청아 그리고 DJ 미미가 함께하는 스위트 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헤이! 달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갑작스레 쌀쌀해진 날씨 탓에 옷장도 마음도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갑작스럽게 에너지를 소비해 지친 여러분들을 이 따뜻한 이불처럼 포근히 안아드릴게요. 청아씨? 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어떤 사연이죠? 오늘은 아주 특별한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러브스토리! 오 마이 갓! 사랑 얘기가 도착했습니다. 그럼 바로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는 강한별이라고 합니다. 지금 남자친구와 만나고 있는 지 2년쯤 되었는데 그중 18개월은 네. 대구, 서울 장거리 연애 중이네요. 애인보다 팀장님의 얼굴을 더 많이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싫지만 사랑만큼이나 생업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3개월 만에 데이트 약속이 잡혔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 대형 프로젝트가 끝나는 주말이었어요. 혹시나 생길 변수를 모조리 막기 위해 일주일 내리 야근까지 했는데 팀원 전체가 달라붙었던 프로젝트가 빠그라졌고 결국 전 또다시 야근의 늪에 빠졌습니다. 여보세요? 미안해, 나 못 만날 것 같아. 잔뜩 실망한 남친 목소리를 뒤로 한 채 피눈물을 흘리며 잔업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어느새 사무실에서 하나둘 사라졌고 저도 마지막으로 불을 끄며 나왔어요. 바닥을 보며 터덜터덜 걸어 나왔는데 익숙한 신발이 눈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 진짜 퇴근을 새벽 3시에 시키네. 아, 고생했다. 잠깐만요. 온 건가요, 지금? 예, 여기까지 운전을 해서 온 거였어요. 심지어 언제 퇴근할지 모르는 저를 회사 앞에서 내리 기다렸네요. 고생은 지가 해놓고 핫초코가 식어 미안하다며 저를 안아주는 남친 품에서 시원하게 울어 제꼈습니다. 언니들, 저 남친 잘 만났죠? 죄송한데 사연이 여기서 끝인 건가요? 이것은 사연인가요? 아니면 잘난 척인가요? 자랑인가요? 저희는 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며 네?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바쁜 요즘 남자친구의 그 달콤한 사랑이 그립습니다. DJ 언니들 스위트 테라피 부탁해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에게 그 스위트 테라피를 요청하셨고 저 지금 약간 추워요. 특히 약간 여기 뼈가 시린데 청아씨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진짜 이 롬디가 어렵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또 이게 프로젝트가 빠그라진 적이 저 또한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연인이 화내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이 롬디라는 게 하면은 서로 오해가 생기기가 너무 쉽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사랑의 테라피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면 초콜릿, 초콜릿 하면 사랑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롱디 커플의 스위트한 테라피가 필요한 이 상황, 저 제과 오늘의 디저트 테라피는 바로 가나 앙상블입니다. 저는 이 가나 앙상블이 초콜릿계의 핵폭탄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요 작은 한 알에 초콜릿이 정말 잔뜩 응집되어 있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럼 당장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좋아요. 전 먼저 네? 다크 쇼콜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짜잔. 보이시나요? 이게 또 손에 묻지 않게 그러니까. 예쁘게 또 초콜릿이 코팅되어 있고 낱개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고급진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패키지 자체도 컬러감이 너무너무나 고급지고 말 그대로 하나하나 개별 포장이다 보니까 가방에 넣어서 다니기도 너무 좋은 거지. 너무 좋죠. 일단 먹어봐요. 알겠어. 자, 한번 먹어볼게요. 소리! 다크 쇼콜라를 딱 씹는 순간 안에 생 초콜릿이 확 퍼지면서 핵폭탄! 아니 근데 향이 너무 좋아! 지금 계속 씹으면서 지금 저한테까지도 그 이 생 초콜릿의 향이 느껴지거든요? 이 달달함이 입안에서 확 퍼지거든요. 딱 씹는 순간 우리 사연자분이 남자친구분에 대한 어떤 그리움과 보고 싶은 마음과 막 화가 난과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우리 이 가나 앙상블 한입 악한 순간 달달함이 그냥 입안에서 막 퍼진다고. 다 위로가 돼. 사연자분의 마음을 싹 감싸줄 수 있어. 좋아, 그러면은
저는 이걸 먹을게요. 휘양치누를 먹어볼게요. 형아 씨 혹시 휘양치누가 뭔지 아세요? 저도 궁금했어요. 휘양치누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휘양치누가 뭐냐면은 크레페 아시죠? 이 크레페 조각을 잘게 부순 과자인데 요걸 이제 이 생초콜릿에 넣은 거거든요. 아! 오케이 좋았어. 상당히 고급진 디자인이죠. 이거 먹어볼게요 일단. 이 휘양치누 칩 때문에 바삭바삭하게 씹는 식감이 있어서 계속 먹게 되는 그런 맛이거든요? 저도 먹었거든요? 어때? 다크쇼콜라랑은 또 다른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칩이 보이나요? 진짜요. 이거는 다크쇼콜라랑 다르게 씹는 재미가 있고 부드러운 느낌이 이게 중독돼. 다르다. 중독된다니까? 이 생쇼콜라가 굉장히 깊고 진한 맛이 나다 보니까 녹으면서 입안 전체에 지금 감싸져요. 아니 그럼 저는 티라미수 맛도 티라미수도 한번 먹어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아니 이게 점점 기대가 되는 게 아니 그리고 이게 확실히 굉장히 진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씩 먹었잖아. 사람이 텐션이 높아져. 서로 달달함이 계속 풍겨져. 일단 이 소리가 너무 좋아. 향과 맛이 완전 달라. 아 이거 진짜 제대로 만들었다. 확실히 진짜 콕콕콕콕 박혀있는 게 보여요. 티라미수는 달달한 밀크 초콜릿 맛, 티라미수 생 초콜릿 맛, 커피 맛, 그 다음에 치즈 쿠키 칩이 치즈까지? 식감도 그래가지고 재미나고요. 맛도 풍성해. 와 아 근데 진짜 제대로 만들었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종류가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다 맛이 비슷한 게 아니라 다 달라요. 근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지. 그래서 저희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좀 앙상블을 만들어보자. 그럼 지금인가요? 이 상황? 저제과! 장거리 연애로 인한 사랑의 배터리 방전된 이 상황! 해결책은 우리의 사랑만큼이나 환상적인 어울림. 가나 앙상블 3점! 방전된 사랑의 배터리를 가득 입안에 퍼지는 초콜릿의 달콤함으로 풀충전하는 거죠. 달콤한 사랑의 완성! 미미 씨, 네? 우리가 하는 일은 스윗 터피. 잠시만요. 적어도 우리 사연자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만 불려주세요 발음을. 스윗 테라피. 좋아요. 네. 스윗 테라피. 네. 네. 아주 뜻깊은 일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 진지하게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고민 해결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메일로 열심히 이런 사연 저런 사연 적어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에 채택되신 분들은 저희가 해결책으로 제시해드리는 우리 롯데제과의 디저트들을 통크게 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가장 먼저 핫한 신상 디저트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사랑은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다. 별빛처럼. 요한 아른트의 말입니다. 많은 사랑의 종류가 있지만은 또 장거리 연애는 특히나 더 어렵잖아요. 이 밤하늘에 떠있는 별빛처럼 언제나 믿음을 가지며 우리 아낌없이 사랑하도록 해요. 사연자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사랑을 저희가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달콤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모두 스윗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안녕! 놓치지 않을 거예요. 스윗 테라피.